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역 상경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강릉 지역 관광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여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 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오늘까지 모두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주공산으로 치러지는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남북권 활성화 방안으로 노람들의 대규모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 해외 출장을 떠난 원창목 시장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관광성 출장에 나선 영월군 의회 의원들은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면서 도내에서도 25명의 접촉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2번째 확진자인 중국 국적의 49살 남성이 접촉한 138명 가운데 지난달 22일 강릉에 1박 2일간 다녀가면서 접촉한 도우미는 모두 25명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확진자가 다녀간 강릉 지역은 현재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27개 초등학교와 35개 유치원 등에 오는 5일까지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에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서 관광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도심지에 조성한 월화거리. 똑같은 토요일 오후 4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인 1월 11일과 확산한 이후인 2월 1일 인파가 크게 차이납니다. 동해안 해변가를 찾는 관광객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 3대 대표 유료 관광지인 오죽헌, 통일공원, 바다 부채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에 주말 관광객이 5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강릉역 주말 승하차 인원도 2만 5천 명 안팎을 보이다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30%가량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뒤에까지 있어도 금방 빠졌죠. 지금은 뭐 한 10분 있어도 다 빠지지 않고 저 정도에 있으면 다음 차를 또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12번, 14번 확진 환자 부부가 강릉을 다녀간 이후 관광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환자 부부가 묵었던 선크루즈는 즉시 휴업했고 강릉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소독 조치를 마쳤습니다. 통일공원이나 바다 부채길 등 주요 관광지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소에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 등을 비치하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북적이던 관광지의 모습도 눈에 띄게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횡성 군수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치러지는 총선보다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 만큼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 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이틀 만에 6명이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중앙정치 이력을 내세운 이관영 전 도의원과 지역 출신 행정 전문가를 표방한 장신상 전 군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행성의 답답한 현안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준비된 현장 군수 이관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행성, 잘 사는 행성을 만들겠습니다. 행성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40년간의 대민 업무, 의회 활동을 통해서 행성 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자유한국당에선 김명기 전 농협 강원본부장이 세 번째 출사표를 던졌고 박명서 군민대통합위원장은 자신이 지역 갈등 반목을 봉합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군민이 바라는 통합 그리고 부자 농촌 만들어서 행성 군민이 행복한 시대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행성 군민들의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행성군을 활기차고 풍요로운 행성군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4월 횡성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친 이병환 전 부군수와
군민 중심, 젊은 행성을 내세운 진기엽 전 도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만 4명이 등록했습니다. 38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촌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를 살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4년간 국정을 경험했고 강원도의 재선 도의원으로서 강원도정을 이끌었습니다. 행성군민 여러분과 함께 행성군정을 바르게. 예비후보 다수가 기존 선거 출마자나 전 의원, 공무원 등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져 깜깜이 선거는 아니지만 무주공산 후보 난립에 저마다 지지층을 다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 차례 군수 공백에 따른 군민 상실감이 팽배한 데다 지역 출마자가 없어 무관심한 총선과 더불어 떨어진 선거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제 선거까지 남은 기한은 70여일.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주요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 대규모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대관령과 오대산 등 평창 북부권에 이어서 남부권에도 관광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강을 따라 펼쳐진 노람뜰입니다. 평창군이 일대 2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험과 교육, 힐링을 주제로 한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연 친화적 수학 특화 체험 시설과 목재 문화 체험장, 녹색 치유 레포츠 단지, 힐링 체험 파크, 물안경 체험 센터 등 11개 사업에 모두 708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련 국도비를 모두 확보한 상태로 2023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업체와 250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성인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중에서는 지난해까지 이미 4건에 대해서 한 160억 정도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평창읍 종부리에 추진되는 5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 계획대로 조성되면 그동안 대관령 등 북부권에 집중됐던 평창 관광산업이 남부권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람뜰 개발을 계기로 그동안 북부 지역이 집중되었던 관광 개발이 남부 지역을 획기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잠시 후 밤 11시를 기해 평창 등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입춘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원주 영하 7도, 평창 영하 12도, 횡성 영하 9도 등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 한파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사나흘간 이어진 뒤 주말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났던 원창목 시장이 어제 조기 귀국했습니다. 원창목 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개최하는 만화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원주에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해외 출장을 떠났고 이에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관광성이 짙은 유럽 출장을 떠난 영월 군의회 손경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과 공무원 2명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국내 최대의 도심형 드라마 실내 촬영 세트장이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반곡동 일원 11,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능센터 건축을 허가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능센터는 드라마와 영화, 각종 5G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실내 촬영장과 부속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며
특히 가로 60m, 세로 35m, 높이 18m로 농구장 3개 크기의 대형 실내 촬영장도 갖추게 됩니다. 강원 도민의 나눔 온도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 100도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잠정 집계액은 85억 8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02억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 온도는 83.4도를 기록해 100도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지난해 강원 지역에 산불과 태풍 등 큰 재난이 많이 발생해 모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횡성 명성교통 노동조합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잠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버스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통노조는 당분간 지부장이 파업을 이어가는 부분 파업 형태로 사측과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파업 기간 동안 임대버스로 대체됐던 농어촌 버스 넉 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원주시 단계동 단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3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탔던 20살 B씨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다 연석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방역을 놓고 체육계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18일에 개막하는 전국 동계체전에 각급 학교 선수들과 가족, 응원단이 몰리는 각 경기장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강원도, 해당 지자체와 소독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체전 경기가 열릴 강릉을 거쳐간 데다 내일부터는 평창에서 바이애슬론 사전 경기가 예정돼 있어 체전 경기장 방역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관내 초등학교에 방화 셔터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23개 초등학교 방화 셔터 위치에 부착할 하강시 보행금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현장에 나가 안전관계인을 대상으로 방화 셔터 조작법과 셔터가 있는 비상구의 대피 요령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